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투자자들은 또 어떤 정보를 많이 사갔는지 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청원 차장께서 오늘장 특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 두 종목이신데요. 메디아나와 황구석유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메디아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3,000명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수의 확진자가 나왔죠. 물론 그 가운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이렇게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위중증 환자보다는 가급적 경증 수준의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확진자가 조금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부가 되든 또는 민간이 되든 어느 정도 확진자 수를 크게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또한 지금 목표를 조금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를 이제는 줄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오전에 발표한 것처럼 위중증 환자나 사망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동사의 주가가 장 초반에 크게 올랐는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위한 심전도라든지 기타 산소호흡기 등 위중증 환자를 위한 전반적인 의료기기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또한 꽤나 좋아졌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지금 2년이 우선은 지났는데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치료나 백신 관련 그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무너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정부라고 하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9% 정도 증가한 3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 만큼 메디아나가 결국 실적도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면 대략 9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가격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황윤석 대표께 분석 좀 해드리자 부탁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지금 상장한 종목들도 굉장히 힘을 내고 있고 오토엔진 분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토엔은 이제 2008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사내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2012년에 분사된 자동차 용품 전문 플랫폼 업체인데요. 신규 상장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새내 기준인데요. 상장되고 이틀 연속 상한가로 나왔고 마감이 됐고 하루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어제장에서도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장중에 강하게 가다가 종가 부근에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현재 11% 정도 내외에서 상승 마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제품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또 한쪽에서는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제 상장되고 나서 이제 오토엔의 대표가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아마존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급등하면서 역시 아마존을 거론했기 때문에 급등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오토 서비스 시스템 기반으로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과 서비스 분야 외에 금융, 정보, 관리, 거래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까지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단순히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무실도 되고 또는 거기 숙식하는 그런 장소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하는 수요도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을 개발, 제조해서 그 성장 수혜가 또 부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 플랫폼인 모카를 통해서 그러니까 B2B 또는 B2C 기업까지도 같이 이제 거래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토엔이 만드는 차량 문에 붙이는 도어 필름, 이거는 이제 제네시스 차량의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빌트인 공기청정기는 아이오닉 5 제조 과정에도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에서 분사된 쪽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에 아주 그 지금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0년도 매출액이 494억이고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47억으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봉 차트를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나 이런 게 단기 급등이 나왔고요. 이제 오늘 거래량을 이제 오늘 장중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장중에 역시 급등이 나왔다가 또 상한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종가 부근에 밀리면서 지금 상장 이후 최고가 23,000원 기록하고 밀렸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또 자율주행 시대 도래로 살펴볼게요. 비덴트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비덴트는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연준이 긴축하는 걸 이제 속도를 내겠다는 것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단기 급락을 했었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LG CNS와 함께 NFT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저는 오늘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바닥을 찍고 터닝할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